짜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편의점 음식 먹방 한번 준비해봤고요. 일단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이용해가지고 김밥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봤고, 함께 먹을 치즈 시카고 피자랑 곱창이랑 샐러드가 들어가 있는 미고랭 라면, 짜장 범벅, 4가지 맛 불닭볶음면, 치즈 핫도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치즈 떡볶이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와, 오늘 음식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음료는 초록매실. 4가지맛 치즈불닭에 짜장범벅 같이 섞어 먹으면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어요. 나쁘지 않은데요?
바닥이 약간 맵지도 않고 국물이 적적한 게 약간 짜게치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맛있어요. 와, 요즘 편의점 피자도 진짜 맛있게 잘 나오네요. 맛있게 잘 나오네. 꼬다리는 치즈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다. 단무지 이렇게 얇은 게 맛있더라고요. 이 마요네즈 듬뿍 찍어 먹겠습니다. 너무 고소해. 와, 진짜 참치김밥에 마요네즈는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. 치즈떡볶이엔 제가 모짜렐라 치즈 두 장 추가해서 넣었어요. 아, 확실히 치즈를 많이 넣으니까 훨씬 담백하고 맛있네요. 곱창을 넣은 미고랭 샐러드는 과연 어떤 맛일지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. 아, 맛있다. 잠시만요. 형만아. 아니, 좀 과감하게 퍼서 먹어보라. 이렇게 면 푸고. 오케이, 면 푸고. 샐러드 푸고 곱창을 많이 넣어. 곱창이랑 야채랑 면이랑 세 개 동시에 집어서 이렇게 먹어봐. ASMR 해줄까? 아니. 어때? 많이 먹어본 맛인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. 뭔 소리야? 오케이 오케이. 어. 이제 가세요.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. 네. 다음 핫도그 먹어볼게요.
안에도 체다 칠리가 들어있어요. 마지막은 김밥 볶음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케첩 뿌려도 맛있을 것 같네요. 곱창 올려서. 아, 곱창 자체가 맛있네.